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러되 지팡이 이니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투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미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혈통적으로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민족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가리켜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민족, 그 민족, 우리 한국인 이 민족은 원래 있었던 것일까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8세기부터 민족이라는 그 개념이 만들어졌는데요. 민족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 혹은 어느 가족, 한 작은 집단이 움직이면서부터, 이동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국민족, 한민족은 원래 지금 시리아, 시베리아에 가까운 바이칼 호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떠나서 오늘날 만주지방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거주하고 있는, 한반도라고 한 곳에 내려오면서부터 한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족을 거느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인 한족이라고 하는 중국분들입니다. 그리고 독일을 대표하는 민족은 뭐죠? 게르만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 영국은요.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국은 뭐죠? 미국은 잡탕이기 때문에 다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어, 스웨덴, 노르웨이 그쪽을 슬라브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 중에 가장 큰 민족은 스와힐리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인데 전 세계의 정치 경제에 영향력을 꽤나 세게 미치는 작은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유태인이라고도 부르고 보통 유대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대민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지금의 이라크의 한 지방, 옛날 지명은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곳에 75세 된 자식이 없는 한 남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부터 유대 민족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날은 강을 건너가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강을 건넜다 들어왔다 해요. 다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에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거기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졌던 그곳에서 그큰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세계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강을 건너는 사람들 이거는 뭐 애지가 난 결심과 특별한 무엇이 없었고서는 강을 건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강을 건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을 건넌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대민족이 가졌던 이름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히브리 민족은 홍해도 건넜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죽을 때 보통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계속해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고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자식들도 낳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식은 백세에 낳은 자식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럼 이삭 때는 자식이 많아졌을까요? 아니요. 이삭도 아주 늦게 장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두 명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죠. 에서와 야곱이 성격이 완전히 달랐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 야곱은 형보다 단몇초 늦게 태어난 게 너무 억울했어요. 장자가 되고 싶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느 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되지요. 그러자, 에서의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는 그냥 분노가 아니고 내가 너꼭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야곱이 도망가게 되죠.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유리 방황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났으면 그형 에서의 마음이 좀 풀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가 거닐었던 곳을 야복강가에 있는 나루타라고 해서 야복나루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거기서 그 밤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자마자 야곱이 붙들고 나좀 축복해달라고 나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가 그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도 이 야곱이 그걸 놓지를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다리뼈를 분질러 놓죠 그런데도 야곱이 안 놓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던 유대 민족이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얻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아들 중열 번째 아들 요셉이 당시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온 야곱의 식구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온 가족들 아들들 그리고 손주들을 다 합쳐 보니까 그 숫자가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은 커녕 그냥 한 작은 가족이에요. 이제 대가족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는 세월이 43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이라고 이룰 만한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와 성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어지는 힘든 노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이 민족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데 그들을 이끌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끝내 유대 민족이 이루도록 이끈 지도자가 있지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출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숫자가 늘지 못하도록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의 강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를 이집트의 공주가 구해내게 되죠. 그리고는 그는 40살이 될 때까지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다가 40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 한 명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지 않아도 궁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왕자 노릇하는 것 싫었던 왕궁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 때문에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허벌판 광야에서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평범한 노인으로 죽을 날을 받아 놓은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한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떨기 나무는 그냥 성냥만 거둬 확 타버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에 불이 타는데 저거 이제 없어지겠구나 싶은데 불은 막 올라타는데 이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 나무로 갈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리고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너는 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모세가 즉각 순종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욕심 내려놓고 죽을 날 준비하고 있는데 민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죠. 놀랍게도 모세는 두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명령에 저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도대체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데 모세가 왜 거절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거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지요 40년 전에 자신들은 피라미드를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데 그때는 온갖 영화를 다 누리다가 40년 전에 사라졌던 사람이 80이 돼서 갑자기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대부분 다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책임지는 일을 하기 싫어서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싫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싫어서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안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모세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했던 이유는 모세에게 철저하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모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거절에도 자기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40년 전,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하고 도망쳐, 목자로 살면서 그는 옛날에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일 만큼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친 성격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그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가 아들을 낳거든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로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게로솜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또고도는 나그네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나그네인데 왜 나를 불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젊었을 때의 용기, 내가 미국에 가면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혹은 이 사회를 위해,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다, 선한 영약의 역을 미치겠다라고 생각 안 해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나 싶을 때가 있죠. 정처 없이 가족을 위해 살면서 나이를 먹은 모세는... 이제 모든 자존감이, 자신감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자식,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확신 없는 두 번째 거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보고 누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혹시 첫 기도할 때 기도문이 늘 바뀌시지 않나요? 저는 늘 똑같죠.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발견은 존귀하신,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흐릿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정말 계신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 절과 3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에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그냥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어요. 나무로 깎아 만들어서 양을 칠때 사용하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던지자 이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팡이는 원래 뱀이 될수 있는 요술 지팡이였던 것인가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 아니지 않으시지만 내가 지금 살아서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사람들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향하여 할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뱀으로 만들어진 그 뱀을 다시 지불하는 거였어요. 문제는 어디를 집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꼬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뱀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코브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을 집을 때 절대로 잡아서는 안될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꼬리입니다. 꼬리를 붙드는 순간 뱀은 머리를 돌려서 그 사람의 손을 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을 잡을 때 뱀 잡는 땅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잡죠? 뱀의 머리를 잡아요. 머리를 눌러요. 제가 군대에서 시골에서 생활, 농사 짓던 분들과 같이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모내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탐침봉이라는것 갖고 산을 다 쑤셨어요. 사람도 거의 안 사는 곳에 내려오셔서 모내기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을 산에 들어가서 폭탄이 나를 이렇게 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에 볼 뱀을 다 봤어요. 뱀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뱀을 본 적이 없었어요. 뱀을 무서워해요. 뱀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보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뱀을 처음 봤는데 고참들이 뱀을 잡더니만이 머리를 딱 잡고요 입을 벌리는데 딱 쥐고 서 여길 잡아서 쫙 당기잖아요 그럼 뱀이 힘을 못 써요 뱀은 머리만 잡으면 아무런 힘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뱀에 대한 경험이 많은 모세는 당연히 머리를 잡으라고 하면 머리를 잡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코브라는 지금 혀를 낼름거리면서 모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곧 너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믿어야 할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아닌 제일 위험한 방법을 나를 믿고 행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심장이 떨리고 온 몸은 경직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모세가 두려워하며 손을 내밀어 코브라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 순간 그 뱀은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여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헌금이 뭐죠? 성경은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일정 부분을 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수중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낼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은 내 수중에 있는 이것을 내게 되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불편해질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나의 생각이 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반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왜 하나님 복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주머니가 정직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목사가 갑자기 헌금을 강요하지? 아니요, 우리 교회 지금 헌금이 넘쳐나요. 전혀 교회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성경적 가르침에 기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유물에 보시면 왕관의 중심에 뱀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그 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앞에 코브라가 있잖아요. 그들의 섬기는 신이 뱀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 코브라의 이 모습은 왕권을 이야기하는 힘의 색,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 집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바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붙들면 한낱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이에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한 가족의 가장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유대민족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었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싸우는 걸 싫어해서, 그냥 늘 양보하고 피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이고 속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처럼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박진 집사님이 아빠 그 기도할 때 기도원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기도원이 미디엄 사람들이 늘 와서 이렇게 음 그 곡식들을 약탈해 가니까 무서워서 산 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서 그거 밟으면서 곡식 털던 때였거든요. 숨어가지고 무서워서. 그 겁쟁이도 그런 겁쟁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하고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 때 우리는 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나도 이곳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았지만 문제는 당시에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것을 애굽의 마술사들도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세는 궁전에서 자라면서 수도 없이 보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손을 그 품에 한번 넣었다가 빼라는 것이었어요. 여와께서 호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내어 보니 한센병, 문든병, 나병이 걸려 손이 아약해 되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죽음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격리하듯이. 나병은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리되지만 당시 격리는 사회와 완전하게 격리가 돼서 다시는 볼수 없는 격리와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어도 어느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것이 나병, 그 병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뺐었을 때 손에 나병이 걸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이제 모세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얗게 변하였던 손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나병처럼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과 같은 이스라엘 병,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린 병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보여 주십니다.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 나일강의 풍요, 나일강 문명. 나일강 젖줄이라고 부르는 그 나일강 물을 담아다가 부으면 그거를 피가 그 풍요를 죽음으로 망함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가족이 믿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아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못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는 자신이 없었지만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모세의 지도자 생활 40년을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내려놓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싫은 그 길을, 자신 없는 그 길을 갈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겠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도 찾아오셨고 모세에게도 찾아오셨고 요셉에게도 찾아오셨고 사무엘에게도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을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지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때 주님과 의논하십니까? 이 대답에 예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하십니까?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기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작은 것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손에 든 지팡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도구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득병과 같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느 지비보다 어느 재산보다 어느 명예보다 소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